누구나가 기억을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기억하는 방법이 뇌 속에 있습니다. 이건 과학이고 얼마든지 누구나 활용을 하면 재현 가능하고 누구나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기억력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소리를 되뇌여라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청년 때에 영어 사전을 쓸 정도로 또 졸업 때에 영어 연설을 유창하게 했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승만이 영어를 한창 연습하고 했을 때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은 영어를 막 하면 소리가 다시 귀로 피드백이 되죠. 우리가 말소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면 뇌 속에 이 말소리 또는 음문이라 그러죠. 그 음문 저장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생각 속에 단어나 어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입으로 되뇌이면은 그 단어의 의미가 뇌에 마치 뿌리를 내리듯 아니면 또 흡수가 되듯 글씨를 보지 않고도 어휘력을 쭉 많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들려오는 소리는 2초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를 뭐 가봉 나라 그러면 두 단어는 금방 들어오는데 코스타리카? 뭐 이게 잘 안 들어오죠. 카자흐스탄? 이것도 잘 안 들어오죠. 예. 잘 안 들어오는 거를 1초, 2초 안에 입으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계속 되뇌이면은 2초가 4초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아 그렇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단어가 완전히 숙지가 됩니다. 이걸 보통 리허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뇌과학에서는 어떤 단어나 어휘를 들었을 때에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것 이게 리허설이거든요. 워킹 메모리 작업기억이 중요한 것은 어떤 음성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완전히 계속 되뇌여 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소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뇌 속에 이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음원 루프라고도 하고 음원 회로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기억력을 높이는 최고의 핵심 원리인데 이걸 좀 잘 이해하도록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의 되새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소가 풀을 뜯어 먹는데 거의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이 저녁이 밤이 되면은 풀을 못 뜯어 먹으니까 거의 밤새도록 또 이걸 되새김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가면은 저장을 해놓죠. 근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가지고 2번으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입으로 가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잘 씹어져서 잘 돼가지고 4번으로 가서 이렇게 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되새김을 잘 충분히 할수록 소는 양질의 젖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처럼 제 1단계는 무조건 받아들이되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입 속에서 저장을 되뇌어야 돼요. 문자를 보지 않고. 그래서 유치원 때에 암송을 많이 해놓으면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선생님의 말소리가 잘 들어옵니다. 자연적으로 쏙쏙 들어오죠. 이미 이제 어휘력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 또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려오는 어휘, 들려오는 음운을 저장을 하는데 저장하는 방법은 사라지기 전에 계속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회로가 뇌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녹색 부분이 이게 어휘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알아야 우리가 아 이것이 기억력을 높이는 기억력을 확고하게 회로를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눈으로 보는 것을 또 저장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소리가 귀로부터 들려오는데 단어의 가장 적은 음절, 음소가 이제 하나하나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어른들은 목소리를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러다가 하다가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음소.
그 다음에 단어 소리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 말 소리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발전한 문장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원리를 알았을 때의 고담이 시각적인 것이거든요. 시각적인 것은 여기 다시 보면은 여기가 안구운동, 안구운동이라 그러면은 안구를 까만 거를 크게 했다가 줄였다가, 카메라하고 거의 기능이 같습니다. 눈을 보고 카메라를 만든 거거든요. 안구 움직임은 이 전두엽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가 운동을 해야 시각이 연결도 회로가 되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고 안구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하나만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시각을 볼 때에 모양도 보고 색깔도 보고 그리고 위치도 보고 방향도 보고 크기도 보고, 그 화가들이 풍경화를 그릴 때 보면은 선을 이렇게 딱 처음에는 일직선 수직선을 하고 그 다음에 횡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을 잡아가지고 그린 각도를 잡더라고요. 구두엽 여기에 눈으로 들어오는 건 모양, 색깔, 선, 크기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것이에요. 이런 걸 저장할 때에 역시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가까이 멀리 상하 좌우를 관찰하는 눈동자가 움직임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거를 기록하는 거를 작업기억에서는 두 번째 시공간 메모장이라고 합니다. 그 시공간 메모장은 쉽게 말해서 여기가 시각과 공간의 메모장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뇌과학자들이 뇌는 빈 서판처럼 하얀 백지처럼 돼 있구나, 거기에 기록 저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면은 그런 의미도 있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이 눈으로 보는 모양과 색깔과 크기와 이런 걸 1차적으로 저장을 하는데, 이것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점점 구체적인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학설을 만든 사람은 베들리와 히치인데 1974년도에 이걸 만들었어요. 시각과 청각을 중심으로 하는 데는 과거의 경험, 자기 생각, 자기의 가치관, 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과 관련해가지고 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청각으로 들어온 것도 재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기억 작업이 중앙 처리에서 재차 처리가 되는, 그거는 전두엽에서 자기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기서 이게 재조절이 돼가지고, 자, 한쪽에서는 들려오는 언어, 어휘, 소리, 또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것,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합했을 때에 우리의 기억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쭉 지났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네 번째가 생긴 게 뭐냐, 전문 용어로는 일화적 완충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거예요. 정보의 여러 가지 단서들을 모아가지고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거예요. 베들리와 히치가 결국은 2002년도에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이거는 정보를 종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일화,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만든, 보충한다 그런 뜻으로 일화적 완충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뇌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지나치면 기억을 상실하는 것이고, 요 원리를 알고 들려오는 소리를 입으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그 되뇌에서 머릿속에 계속 작업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시각적인 정보를 결부를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과거에 자기가 경험을 토대로 하고 지식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전두엽에 있는 자기의 주관적이고 자율적인 중앙처리 기능, 이것이 선택할 것이구만, 이건 억제로 해야지, 이런 작업을 거쳐서 선별을 되고 다져지고 정리가 된 것이 하나로 만들어졌을 때, 이것은 영구기억으로 간다, 장기기억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억은 작업기억을 잘하고 못하고 해서 학습능력이 좌우가 되고,
작업 기억을 못하면 학습 장애가 되고 아예 음운 저장 자체도 유지, 2초 이상 유지를 못하면 언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 기억, 예, 기억력을 높이는 핵심 원리인 되새김하는 이 뇌의 원리는 사실 설명 듣고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꾸준히 하면은 연세가 들어도 기억력은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높이는 좋은 그러한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